컨셉 PM의 성품학에 맡고 있는 박병관 간호사입니다. 처음 보는 분도 계시고, 여러 번본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우선 2차 설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각오도 남다르고 하실 것 같아요. 일단, 앞에서 얘기를 안에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관세사라는 직업이 굉장히 좋은 직업이에요. 예, 좋은 직업이고, 전문직 중에서도 사실 지금은 이제 많이 알려져 가지고, 많은 분들이 도전을 하지만, 아직도 1년에 90명밖에 안 뽑는 그런 굉장히 좀 희귀한 자격증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여러 수험 생활을 하시면서, 굉장히 여러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안 좋다, 좋다, 연봉이 어쩌다, 여러 가지 얘기 들으셨을 텐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좋습니다. 예, 관세사 굉장히 좋은 직업이고요. 저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회생활을 하다가, 이제 관세사를 땄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미 제 사무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개업도 할수 있고, 본인 사업도 할수 있고, 또,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보소득을 충분히 올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직업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그 관세사 2차를 이제 준비를 하시려고 이제 오신 건데, 1차를 합격하신 분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동차도 있으실 거고, 여러 케이스가 있으시겠죠. 2차는요, 1차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선은. 1차를 했던 그 마음가짐의 한 10배, 최소 10배 정도의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돼요. 그 정도의 공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2차를 합격하시려면. 2차를 합격하는 거는 사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내가 열심히 한다, 노력한다, 이렇게 해서 절대 합격할 수가 없는 시험인 것 같아요. 관세사뿐만이 아니고, 제가 다른 전문직을 따진 않았지만, 다른 전문직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2차 시험은 정말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 노력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내가 열심히 한다, 책상에 앉아있다, 이런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그 정도로는 되지 않고, 그 이상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마음가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끈기 이런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 마인드 컨트롤 굉장히 중요해요. 본인의 마인드 컨트롤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제가 사실 제일 강의할 때마다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 절박함이에요. 절박함. 이 자격증을 딸 수밖에 없는, 내가 따야 되는, 반드시 따야 되는, 안 따면 큰일 나는 그런 절박함이 없으면 사실 쉽지 않아요. 합격하기가. 제가 이렇게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 것 중에, 관세사 따신 분들 중에 사연 없는 분이 없다는 얘기 가끔 하거든요. 다들 이거를 그냥, 나 자격증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그냥 이상한, 따나만한 자격증 말고, 정말 이 자격증을 따서 내가 내 직업으로 삼을 수 있는 자격증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하고 대부분 전문직을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이 자격증을 따면 이게 직업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본인이 평생 먹고 살수 있는 직업을 이제 정한다는 얘기인데, 그러기 위해서 넘어야 되는 그 관문이 너무나 높습니다. 그래서 2차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경쟁률도 다른 어떤 전문 자격사보다 가장 치열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2차가 어렵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관세협회의 상품학을 소개를 해드리면, 관세협회의 상품학을 왜 배우느냐면, 지금 무역학과도 있으실 거고, 무역을 하려면 어떤 무역이라는 게 뭐죠? 무역이라는 게그 격진자간의 거래잖아요, 그렇죠? 이거 언어가 통하지 않는 다른 국가, 상이한 국가간의 거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물품을 거래할 때이 물품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제가 리모컨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방 국가에서 알아듣지 못하죠, 한국어를 모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물품에 대해서 이그 통일된 기준을 정해놓은 거예요. 이 물건은 몇 번을 하죠? 숫자로. 숫자로 정해놓은 게 바로 HS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HS 코드를 이제 어떻게 분류하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과목이 이제 관세표명 상품학이라는 과목이에요. 제가 하고 있는 과목. 그러면 이 HS 코드가 그렇게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그죠? HS 코드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사물에 대한 HS 코드 정해져 있어요. 그럼 그 정해져 있는 HS 코드 그냥 보면 되는데, 그죠? 그냥 보면 되는, 찾아보면 되는데, 굳이 이거를 관세사 시험에서 왜 배울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거에 대해서 정답을 드리면, 이 HS 코드가 정해져는 있지만, 그 정하는 기, 정하, 이 HS 코드를 정하기까지의 그 과정, 이 과정이란 것이 엄청나게 난해한 과정입니다. 굉장한 굉장히 복잡한 이론과 굉장히 복잡한 각 산업 분야별의 그런 전문 지식, 이런 것들이 없으면, 그리고 관세표에서 정하고 있는 품목분류 기준을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품목분류 정확하게 할 수가 없어요.
기업에 다니시다 오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는 그런 HS코드가 이렇게 어려운 건지 전혀 체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오랫동안 정해져 있는 HS코드를 쓰고 계시기 때문에 이 HS코드가 어떻게 결정됐는지는 처음에 회사 창업하신 분밖에 몰라요. 그죠? 예, 되게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그 HS코드를 결정하기 위한 방법을 배우는 과목이 이 관세표라는 과목이에요. 뭐 뒤에 상품학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상품학은 사실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 수업 시간에도 하지도 않고요. 요즘에 실무적으로 품목 분류할 때 상품학을 고려하진 않아요. 어쨌든 관세표라는 과목이 그런 과목입니다. 우리가 무역을 할 때 이제 관세가 되시면 모든 사장님들 다 상대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뭐 어떤 특정 분야만 하겠다 이런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럴 일은 별로 없고요. 어떤 고객들이 저한테 올지 모르죠. 그 고객들이 어떤 물건을 거래할지 모릅니다. 그 모든 물건들에 대해서 저희가 품목 분류를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예, 저희가 사장님들한테 물어보면 안 돼요. HS코드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요. 우리가 관세는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품목 분류하는 방법을 이 모든 사물에, 모든 무역이 가능한 모든 물품에 대해서 다 배우는 거예요. 딱 들어도 막 엄청나게 막 어렵고 방대하게 느껴지죠. 그죠? 자, 그리고 이 HS코드가 이제 단순히 HS코드를 결정하는 것만 배우는 거다. 라고 한다면 조금 사실 아쉬워요. 제가 관세표를 강의하는 입장에서.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예전에 무역회사 다닐 때 제가 다루는 취급하는 품목이 뭐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품목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 무역을 하다 보면 HS코드만큼 중요한 것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제목이 우리 과목 이름이 관세유표죠. 관세유표. 이 HS코드가 정해지면은 제일 먼저 정해지는 게 뭘까요? HS코드가 정해진다는 의미, 우리가 HS코드를 분류한다는 것은 분류함으로써 가장 먼저 정해지는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그죠? 관세율이죠, 그죠? 예, 관세율. 관세사가 관세 계산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관세라는 게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하면 관세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관세율이라는 게 HS코드에 따라 정해져요. 예, 그럼 HS코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제가, LG전자의 품목 분류를 예전에 이제 대형 법인에 있을 때 했는데, 만약에 이 품목이 HS코드가 뭘로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할까요? 그런 다국적 그 글로벌 기업의 HS코드가 하나 잘못 결정되면. 그죠? 수백억, 수천억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HS코드 하나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국제 간의 소송도 하고, 뭐, 우리나라 그 관세청에서 나서서 예, 그 세계 WCO 가서 거기서 이제 의견 진술도 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가를 보호하기, 우리나라 기업 보호하기 위해서.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죠? 관세율만 정해지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HS코드에 따라 정해집니다. 예를 들면 뭐 원산지 표시 기준이라든지 또는 요즘 이제 FTA니까 FTA 원산지 결정 기준도 다 HS코드에 따라서 분류가 돼 있어요. 그만큼 HS코드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들이 많아요. 거의 다 결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수출입을 할 때, 그 물건을 수출입할 때 그 수출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그 개별 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개별 법은 사실 뭐 HS코드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면 사실 틀림, 정확한 말은 아닌데 그 HS코드에 따라서 기본적인 그 거는 볼 수가 있어요. 이 제품이 HS코드 몇 번에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요건들을 취득해야지만 수출입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예, 지금 뭐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뭐 실무적인 얘기를 해서 제가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이제 제가 관세표 및 상품학이라는 과목을 조금 재미를 느끼시라고 이런 말씀을 제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수험생분들 사회생활 안 해보고 무역을 안 해보신 분들은 잘 와닿지가 않아요. 이걸 왜 해야 되는지 그죠? 잘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과목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관세사가 품목 분류를 못하면 그 관세사라고 볼 수도 없죠, 그죠? 그리고 관세사의 고유 영역이고. 다른 전문 자격사가 관세사를 쉽게 넘볼 수 없는 그런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품목 분류예요. 너무 어렵거든요. 이 과목이. 네, 너무 어렵고 보기가 싫어요. 일단 딱 보면. 책을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 관세사의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 과목을 어떻게 공부하느냐를 말씀드리기 전에 과목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 책을 보셨던 분이나 공부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다른 과목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 관세율표 과목은 무슨 차이가 있냐면 다른 과목은 다 우리가 글을 읽으면 그냥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이제 그걸 암기하고 쓰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2차에서는 어쨌든 이해는 돼요. 그죠? 근데 관세율표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이해가 일단 안 되고
그리고 그 이해가 왜 안 되냐면 내가 전혀 모르는 산업에 대해서 다 공부해야 되거든요. 관세표가 이제 97개류로 구성이 돼 있는데 내가 한 번도 관심 가져보지 않았던 산업에 대해서 전문적인 막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다 암기해야 돼. 이해뿐만 아니라 암기까지 다 해야 된다니. 그러니까 진짜 엄청난 과목인 거죠. 그렇게 그 정도의 그걸 갖춰야지만 관세사로서 나중에 어떤 무역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대응을.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그 관세법이나 관세평가, 무역실무하고는 다르게 책을 읽으면 이해가 안 돼요. 무슨 얘기, 완전 외계어예요, 외계어. 처음 봤을 때. 예, 일단 그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책을 보기가 싫어요. 다 처음에 책을 피면 보기가 싫습니다. 저도 처음에 관세표랑 책을 딱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거를 외우라고? 저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농담, 이거 농담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제 다 외우더라고요. 저도 다 외웠고. 어쨌든 그 정도로 그 암기에 대한 압박감이 엄청난 과목입니다. 그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뭐 또 세 번째 특징이라고 한다면 일단 이해가 뭐 전혀 뭐 필요 없는 과목이냐? 절대 아니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절대 아니고 저도 공부할 때는 워낙 짧은 시간에 공부를 집중적으로 해서 합격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또 강의를 하면서 할수록 이해가 깊어지면서 이게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지만 암기가 되고 그래야지만 응용 문제 같은 게 나왔을 때 대응할 수가 있거든요. 제외 규정 같은 거 암기할 때 이게 왜 있는지 모르면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단순 암기식으로 기억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뭐 제외 규정 이런 것들 암기할 때 정말 이 왜 있는지 이런 것도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 즉 정리하면 단순 암기 과목은 아니다. 관세표가 절대로 예, 단순 암기 과목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뭐. 그 관세표의 뭐 특징이라면 이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제 강의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 관세표는 처음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압박이 좀 심해요. 처음에 왔을 때. 그리고 제가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관세표 때문에 포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 포기하는 분들 많고 이 과목을 넘지 못해서 그 고비를 넘지 못해서 그래서 처음에 예, 그 관세사 2차에 처음에 이제 도전하실 때 관세표를 조금 마음을 굉장히 좀 강하게 먹고 봐야 돼요. 책에 처음에 들어갈 때 내가 정말 엄청난 걸 도전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가야 돼요. 예, 그렇게 마음 좀 세게 먹으시고 그리고 처음에 조금 시간 투자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관세법이나 이런 거 다 했잖아요. 이미 1차에서 관세법도 했고 관세평가도 했고 관세평가는 뭐 거의 안 한 거다 마찬가지죠. 근데 어쨌든 관세법을 했고 무역실무도 했죠, 그죠? 근데 관세표만 안 했어요. 그렇죠? 전혀 새로운 과목. 그래서 2차 처음에 시작할 때는 관세표에 조금 시간도 좀 투자하셔야 되고 이거를 처음에 이렇게 좀 왁구를 잡으려고 좀 많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시간이 최소 6개월 정도 걸립니다. 6개월. 6개월 정도는 정말 파야지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온다 이런 느낌이 와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제 좀 참고 꾸준하게 책을 회독수를 늘리는 그런 연습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한 가지 좋은 소식을 말씀드리면 뒤로 가면 쉬워져야 돼요. 관세표는. 예, 관세표는 뒤로 가면 점점 쉬워져야지 정상인 과목이에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해하고 제가 뭐 수업 시간에 뭐 엄청나게 뭐 암기식도 막 말씀드리고 이게 왜 있는지 막 다 말씀드려요. 뭐 관세법, 관세평가 못지않게 이해를 많이 시켜드리려고 노력을 해요. 저는. 근데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암기를 못하면 쓸 수가 없어요. 그죠? 예, 암기를 못하면. 그래서 나중에 가면 결론은 암기로 그 귀결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뒤로 가면 이제 이해는 초반에 다 하시고 기본 이론 시간에 이해는 다 하실 거예요. 이해는 다 하시고 이제 심화 이론, 핵심 이론 하면서 이해를 다시 한번 이렇게 그 정리를 하고 그다음부터는 암기해서 써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목표가 심플한 거죠. 그죠? 내가 막 엄청난 막 사례를 풀어볼 필요도 없고요. 그죠? 그냥 암기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직한 과목입니다. 일단 시간 투자한 만큼 나온다. 그리고 뒤로 갈수록 쉬워진다. 쉬워져야 되고. 그리고 그래서 내가 좀 노력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관세표 분명히 점수 잘 나와야 돼요. 노력파들은 어쨌든 끈기 있고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관세표 점수가 잘 나와야 돼요. 그리고 하는 만큼 나오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물론 제가 앞에 겁을 많이 드렸지만 이미
그런 과목이고요. 그래서 뭐 마지막으로 제 강의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저는 일단 좀 압박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압박을.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긴장감이 별로 없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긴장감이. 그래서 1차는 합격을 많이 해요. 많이 합니다. 1차는 대부분 열심히 하면 다 합격해요. 근데 2차는 합격 못해요. 정말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관세표에서 좀 압박을 많이 하고 관세사 2차에 대해서 긴장감을 가지라는 얘기 많이 해요. 절대 쉽지 않아요. 합격하기. 그래서 관세표는 특히 초반에 확 잡지 않으면 못해요. 나중에. 뒤로 미루면 절대 따라올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초반에 좀 확 잡으시고 하시기 위해서 제가 좀 압박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뭐 암기식 같은 건 뭐 당연히 다른 강사분들도 많이 하겠지만 암기식 뭐 저도 많이 드리고 그리고 굳이 저의 특징이라 한다면 저는 해설서 같은 부분은 해설서는 지역적인 거고 합격에 당락을 미치지 않거든요. 절대로. 미쳐서도 안 되고. 그래서 해설서는 많이 안 합니다. 저는. 많이 안 하고 저희가 이제 기본 이론 끝나고 그 다음에 핵심 이론 또는 이제 심화 이론 또는 이렇게 하는데 그때도 기본 이론이 한 40%에서 50%를 차지해요. 한 번 더 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남는 시간에 해설서를 보는 정도 수준이지 뭐 해설서만 가지고 뭐 두 달, 세 달 강의한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절대로.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강의가 진행될 거고요.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관세표 강의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수험생 때도 되게 잘했어요. 관세표를. 예. 다른 것도 못하진 않았지만 관세표 되게 잘했거든요. 예, 그리고 저는 유예로 합격했는데 3년차, 4년차, 5년차보다 제가 점수 훨씬 높았어요. 예, 항상 관세표 항상 1등 했어요. 거의. 예, 그랬기 때문에 그냥 저를 믿고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수험생분들 중에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기본 이론 할 때 쓰라고 하거든요. 제가 얘기한 거 쓰시라고. 안 써요. 안 써요. 그러면 나중에 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쓰라고 하면 이거 쓰시면 돼요. 네, 쓰시면 되고 제가 하는 얘기를 다 듣고 다 흡수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잘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져 합격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처음에 강하게 끌고 갈 때 따라오시면 되고요. 적극적으로 따라오시고 거기에 플러스 나는 저 사람이 얘기 안 한 것까지 더 할 거야. 이 정도의 마인드 플러스 알파를 하겠다는 마인드 네, 그런 것까지 갖추시면 관세표는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뭐 긴 시간 얘기했는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따라온다. 처음에 마음만 좀 힘든 것만 좀 한 6개월 정도 참고 열심히 보시면 감이 잡히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세표는. 네. 혹시 뭐 질문 이따가 할까요? 네. 네, 마치겠습니다. 네.